지금의 대한민국 머뭇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의 이 마지막 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통한 탄핵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기 박사님. 먼저 이 지난주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이 서울시 교육감과 호남 지역은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자,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 패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 결과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박사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 투표율이 낮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이제 전남 영광 선거는 예상한 대로 막판 민주당 후보의 표가 좀 몰리면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생각보다는 좀 크게 앞섰습니다.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이 강세 지역인 경우 특히 좀 높은 수준의 후보의 검증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인천 강화는 상당히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했습니다. 부산 금정은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결과까지 있었는데 무려 22%포인트 차로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부산 금정의 이제 패인에 대해서 일부는 지역경제 이슈가 강한 지역인데 민주당이 너무 정권 심판 이슈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오히려 반대로 중간에 지역 문제로 이슈가 넘어가는 바람에 정권 심판 기조가 흔들렸다 하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아직 민주당보다는 한동훈을 선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천 강화는 참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26년 만에 이 강화에서 처음 이 40%를 넘었다고는 하는데 강화 선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화는 제가 이제 한 15,000표 정도 네. 득표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15,351표를 득표했습니다. 무소속의 이제 안상수 후보가 한 10% 정도를 득표한다고 가정하면 투표율이 한 54% 정도면 승산이 있다고 봤는데요. 우선 투표율이 58%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후보가 6.3%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실히 선전을 했고 강화에서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선거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강화에서도 예전에 민주당 출신의 김선흥 전 군수가 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죠. 54%, 98년도에는 61.6%라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김선흥 군수는 앞서 이제 두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적이 있는 강화에 아주 신망이 높은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선흥 군수가 2002년 39.1%로 2위로 패한 이후에 2006년도에는 아예 뭐 후보도 못 냈고요. 2010년에는 득표율이 7.2%, 14년에는 13.1%, 그리고 2018년도에 26.6%. 3위도 했어요. 예. 계속 뭐 주로 네. 3위였죠. 그리고 2022년에 35.4%로 2위를 기록했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42.1%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제 출마한 후보의 득표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연령별 구성 변화가 있었고 외지인의 유입도 상당히 영향이 컸습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뭐 아주 전력투구를 한 것도 선전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은 이 강화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거울 삼아서 약세 지역인 TK, PK 지역에서 이제 소위 어떤 동진정책이라는 이 정책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약한 지역이라도 대선 전략 차원에서는 장기적인 그렇죠? 투자와 네.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꼭
부산 금정에서도 인천 광화에서도 승리하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즘 이 여론조작, 여론조사 조작이라는 말이 전국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명태균과 함께 했던 강혜경 씨가 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남기 박사님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건이 이제 언론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국감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마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 경선에서 이제 녹취록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 네. 뭐 연령별로 지역별로 다 맞춰서 뭐 곱하기 해서 한 2000 샘플 만들어라. 이런 이제 지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들의 대화 과정에서 조사 비용이 40만 원이라는 말에 제가 주목을 하고 저는 이제 조작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천 샘플만 해도 전화 요금이 70에서 한 뭐 100만 원 이상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이제 김혜경 씨는 국감 증언에서 5,600개만 조사하고 여기에 곱하기를 해서 2,000개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방법만으로는 윤석열을 홍준표보다 2% 높게 만드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00개를 4배 늘려도 결과가 바뀌지는 그렇죠.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녹취록에 보면 뭐 젊은 아들 개수를 올려가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홍준표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20, 30대의 응답자의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명태균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여론조사에 대해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어떤 식으로 조작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이제 갈수록 정치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가 여론을 보여주는 역할에서 여론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로 변질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작도 시도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론조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조작이 없더라도 실제 선거 결과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아신 분들도 이제 계시겠지만 제가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론조사 때는 어느 조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지 밝히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기관이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든요. 일종의 예, 이런 뭐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기관에 따른 영향도 있고요. 조사 시기에 따라서 특히 평일 낮에만 조사하면 직장인의 응답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는 평일만 조사를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조사 방법에 따른 영향도 있는데요. 전화 면접이냐 ARS냐 그렇죠. 또는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런 건 자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RDD와 안심번호 차이가 있습니다. RDD는 이제 번호를 임의로 생성해서 거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넓은 지역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리얼미터가 지금 RDD를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갤럽도 RDD로 하다가 2023년 7월부터 안심번호로 이제 바꿨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안심번호로 하는데 천 샘플 조사하는데 3만 개의 안심번호를 구입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갤럽은 2만 2천 개의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한 이틀 조사를 하고 갤럽은 화수목 3일 조사하니까 아마 뭐 100만 원, 11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설문지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이 큰데요. 이 설문 내용이나 질문 개수, 순서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설문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력 표기입니다. 경선 시에는 후보자의 경력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입력을 이제 오류로 실수로 이제 잘못 입력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로 입력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이제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죠. 조사 후에도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통계표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치를 달리준다거나 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명태균이 이 방식을 통해서 조작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뭐 여론조사 공부 조금 네,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조작 문제 이거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그 이상 뭐 보관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선거법 공소시효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행 선거는요. 대통령은 당선되면 곧바로 이제 불소추특권이 그렇죠. 발휘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어찌 보면 예, 당선되고 나면 끝인 거죠. 뭐 5년 뒤에 임기가 지나서야 이게 그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론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윤석열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 보여주시죠. 네. 네, 갤럽이 3주 만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30대 28로 2%포인트 앞섰고요. 리얼미터는 44.2대 31.3으로 전주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꽃은 전화면접에서 민주당이 45.9, 국민의힘이 26.4로 조사 이후 민주당이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화면접 방식에서요. ARS는 52대 28.6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직무평가와 탄핵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긍정 비율이 22%로 다시 최저기록과 지금 같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리얼미터는 긍정 비율이 24.1, 거의 이제 최저 수준입니다. 부정평가가 72.3으로 이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론사 꽃 전화면접이 20.9%로 지난주 19%대에서 다시 20%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재보궐선거에 영향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아마 다시 1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지수는 지금 GR 지수와 꽃 지수 모두 전환 면접 방식에서는 3.5를 기록해서 향후 어찌 보면 좀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할 뉴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